방영된 빅마우스 13화에서는 노박이 진짜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의 후계자로 창호가 지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빅마우스 조직에서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창호의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더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창호의 친구인 김순태가 빅마우스 조직의 넘버2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호를 살리려 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창호였죠. 이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창호에게 김순태는 빅마우스의 후계자가 될 것인지 결정하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그의 제안에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던 창호는 결국 진짜 빅마우스의 후계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최도환은 점점 진짜 악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가 MK화학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이번 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전 공지훈의 말을 통해 물놀이를 하다 죽었다는 조성현이라는 인물을 조사하던 미호가 그의 가족들 중 유일하게 남은 인물이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그의 입에서 그의 손자가 조성현이 아닌 최도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도아가 그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것이 밝혀지면 그가 몰락시키려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도 밝혀질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최도아는 시장 선거를 나가지 않고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 말했고 창호는 무소속으로 구천시 시장이 되겠다 말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시장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기자회견 자리에 공지훈을 부른 창호였는데요. 자신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창호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죠. 이후 창호는 공지훈과 함께 어르신을 찾아갔는데요. 최도아가 그를 만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을 무시하고 창호를 만나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찾아간 창호가 그에게 처신사를 건네며 13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예고에서는 창호가 최도아에게 추악한 본모습을 모두 다 털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 말했고 어르신에게 조성현이라는 아이를 기억하냐 묻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최도아가 박윤갑을 찾아갈 뜻만 맞다면 동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김순태는 창호에게 자신에게 적어도 귀띔이라도 해줬어야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판이 제대로 깔렸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보스가 위험하다는 제리의 대사를 들을 수 있었고 박윤갑은 자신이 배신을 한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박윤갑이 모든 것을 빼앗긴 기분이 어떤 건지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 장면에서 창호를 결박한 채 그에게 총을 쏘는 박윤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뒤에서 최도아가 보고 있어 그와 박윤갑이 손을 잡은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리고 창호가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미호가 최도아를 찾아가 그를 죽여버릴 거라 분노하며 예고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렇게 예고에서는 최도아와 박윤갑의 계획으로 인해 박윤갑에게 총을 맞는 창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고만 놓고 보자면 박윤갑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는 창호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창호와 박윤갑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을 예상해보자면 13화에서 창호가 빅마우스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던 박윤갑에게 경고를 하는 창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후 박윤갑을 설득하는 것에 성공한 창호였을 것이라 생각되고 창호의 계획으로 일부러 예고에 나왔던 것처럼 최도아에게 접근한 박윤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도아에게 접근한 박윤갑은 그에게 창호를 빅마우스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창호를 처리해줄 테니 자신을 도와달라 부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최도아의 도움으로 창호를 자신의 앞에 부른 것으로 꾸미고 그의 앞에서 창호를 죽인 것처럼 꾸며 최도아와 NR포럼 인물들이 창호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창호가 그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초반부 장면에서 나왔던 노박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예상되는데요. 자신이 빅마우스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공식적인 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 없다 생각한 노박과 같이 자신이 빅마우스의 후계자가 된 이상 자신이 계획을 실행할 때 많은 방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NR포럼 인물들에게 더 이상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자신이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려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예상되시나요? 이제 단 3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본격적으로 NR포럼을 공격하는 창호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드라마 빅마우스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